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,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네. 이 안쪽은 하나도 안 변했어. 바깥쪽은 참 많이 변했는데, 그치? 세월이 얼만데? 하긴. 두구씨, 이 집! 어머, 이 집은 하나도 안 변했어! 간판도 그대로고! 아, 그럼! 그때 너 이 집 주인방에서 그때 14시간인가 잤지? 소주 한 병에 완전히 가가지고. 너 기억나지? 기억나지, 그럼. 한 병쯤 남은 거를 단숨에 마시고는 이게 비틀비틀 사라지는 거야. 그리고 안 나타나는데, 야, 정말 그냥 얼마나 찾았는지, 어? 그 때문에? 근데 히터는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네가 안방에 들어와 자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 아니야, 어?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웬 아가씨가 코를 싹싹 굴고 자고 있는데 기절을 했대요. 아줌마가 자기 애 끌어들인 줄 알고 막 날려치려고 했잖아.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찾아낸 거야. 그러니까. 아, 너무 웃겼다. 친정에서 여태 있은 게 아니라요. 볼 일이 있어서 늦었어요. 밥은 아침에 해놓은 거 있고요. 찌개만 끓이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, 아버님. 아, 점심도 너 기다리다가 걸을 뻔했는데 저녁까지 늦어? 집에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다니냐? 아, 참. 아버님 맨날 나가시는 것만 생각하고 깜빡했어요. 나 이제 어딜 나가? 나침 들 수 있겠는데 어떻게 나가? 아, 잘못했어요. 저기, 얼른 할게요, 아버님. 아, 참. 아까 은행에 들렀어요. 저, 아버님 이번 달 용돈 준비했는데. 갈수마. 저기, 아버님, 적금은? 넣어야지.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해놔. 어? 왜 이러지? 먹통이네? 됐어. 그래도 아이고 너무 조용하면 좀 그렇잖아. 야, 정말 너무 조용하다. 왜? 나 진구 씨한테 부끄러운 게 참 많어. 나 오늘 진구 씨 만나러 오면서 무지 좋다가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야. 진구 씨 같은 사람이 내 실체를 안다면 다시는 보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하니까 막 겁나는 거 있지? 아니 왜 그런... 진구신, 내가 진구신 그동안 어떤 감정으로 대했는지 모르지? 글쎄. 특히 나 귀국하고 나서부터 난 정말 진실하지 못했어. 진실? 나 수환이한테 빠졌던 거 알아 몰라? 수환이랑 자기 동생 이간질한 건 진구 씨 충동질해서 결국 주먹질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실패했어. 진구 씨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순진한 남자 이용해서 그 두 사람 떼낼까
그 궁리만 했거든. 너무 우습지? 기분 나쁘지 않아? 그건 고백 축에 끼지도 못해. 그걸 고백이라고 털어놓는 거 보면 지훈이 너야말로 순진하다. 난 그보다 몇 배... 아니야, 관두자. 뭔데? 아유, 술이 확 깬다. 아, 뭐야, 말해. 아니, 못해. 아니, 안 돼. 사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. 네가 날 한 인간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면 그때 다 털어놓을게. 지금 말할 수 없어. 부끄러워서가 아니야. 네가 나한테 보여준 신뢰감에 상처 주기 싫어서. 그리고 지금 소중한 우리 관계 깨기 싫어서야. 나에 관한 거야? 지훈아. 잠깐, 저기. 나 욕했었구나. 그치? 나 너무 궁금하고 불안해. 어이, 냄새가 나네.